자, 최근에 글로벌 실리콘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KCC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힌트, 수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기 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얼마 전에 KCC가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유기 실리콘 뭐 이야기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유기 실리콘이 이제 규소로 만든 좀 집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건설이나 산업용에 좀 주로 쓰이는 윤활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기 실리콘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동향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톤당 한 15,000에서 2만 위안, 그러니까 좀 중국에서 많이 좀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3만 위안까지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기 실리콘이 어떻게 보면 60% 이상이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서 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좀 환경 규제라는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생산되고 있는 이제 위구르 관련돼서 좀 이제 인권 탄압 관련돼서 좀 미국에 좀 제재가 있다 보니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짙어지는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지금 유기 실리콘을 지금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를 좀 부채질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제 유기 실리콘의 원료죠. 지금 메탈 실리콘 같은 경우는 1년 새 70% 이상 가격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KCC가 상당히 좀 수혜를 누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KC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의 거의 48%가 실리콘 부분에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2분기에 부서 영업이익이 뭐 1,000억대 이상 좀 나오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2018년에 실리콘 관련돼서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를 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실리콘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KCC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주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하면서 4,300억대 정도 올해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친환경과 역과 엮여있는 테마들이 요즘에는 어쨌든 계속 좀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KCC 말고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거 좀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OCI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약간 결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유기 실리콘은 아니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좀 쓰는데 지금 유기 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 의 어떤 원재료죠. 메탈 실리콘 같은 경우 좀 공유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OCI도 또 하나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좀 친환경 이런 좀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도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영업이익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5천억 이상 추정하고 있다는 부분들 2011년 거의 10년 이후 영업이 관련돼서 10년 이내 좀 최고치를 좀 기록할 것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기 실리콘 때문에 수혜를 받는 뭐 KCC뿐만 아니라 폴리실리콘 뭐 친환경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OCI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앞으로 실리콘 가격과 이런 관련 종목들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혜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